안녕하십니까. 장 감독입니다. 오늘 제가 한번 해볼 얘기는 매독에 대한 얘기입니다. 매독. 매독은 워낙에 유명한 성병이죠. 그리고 워낙에 많은 매체를 타고 매독의 위험성, 뭐 매독의 역사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진짜로 요만큼 좀 다른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최근에 의학 채널들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. 매독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메리카를 처음에 개척한, 발견하고 개척한 콜럼버스 CEO, 우리 CEO라고 해야 됩니다. 콜럼버스는 그 사업 자체를 이끌었던 CEO죠. 유럽의 귀족들의 투자를 받아서, 아니면 국왕의 투자를 받아서 대항해 시대에 새로운 곳을 발굴하고 그곳을 착취하는 거죠. 개념적으로는 해양 운송 사업 또는 개발 사업의 CEO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거기서 매독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 퍼뜨린 게 거의 정설이더라고요. 뭐 다른 가설이 뭐 다른 게 뭐 의미 없다. 무조건 콜럼버스더라고요. 무조건 콜럼버스. 유럽에 도착을 해서 수많은 또 파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파티에 참석했던 수많은 귀족들, 수많은 참여자들이 특히 여자로 인해서 그게 또 전파가 또 유럽에 순식간에 되면서 지옥의 문이 열렸다. 굉장히 그 처참하게 죽는 병 중에 하나다. 매독은 굉장히 처참하게 죽습니다. 수포들이 막 좀비처럼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중추신경계까지 건드려서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그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죠. 성격적으로.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가 이걸 다 외울 순 없으니까 뭐 흔히 생각나는 거야 뭐 히틀러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매독의 증상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것도 다 매독의 영향일지도 모른다라는 가설까지 붙을 정도의 사람이고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인터넷에 지금 띄워놨거든요.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. 그 유명한 카사노바 그리고 뭐 음악가로는 모차르트, 베토벤, 뭐 파가니니, 슈베르트, 슈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문학가로는 호프만, 하인의 보들레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. 톨스토이도 있고 그리고 랭보란 말도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. 랭보. 철학가에는 쇼펜하우어, 니체, 화가는 마네, 고갱, 반고흐. 아유 뭐 엄청나네요, 엄청나. 나폴레옹마저도. 레닌, 스탈린, 무솔리니 막 나갑니다. 자, 이게 이만큼 굉장히 보편화된 성병이지만 당시에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인 거죠. 자,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매독의 뭐 일반적인 역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. 매독이 왜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었거든요. 아메리카에서 왔다는 거는 그렇다 쳐요. 그럼 아메리카인데 도대체 왜 아메리카냐? 그리고 그 전에 그 아메리카에서 매독을 뭐 어떻게 매독이란 병이 처음에 생겼을 거 아닙니까? 어이없게도 가설이지만 거의 뭐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라마라는 동물과 인간이 섹스를 해서 생겼다. 매독이 제 처음에 발병된 게 지금 이게 거의 정설화된 그 내용입니다. 라마라고 그 뭐 낙타도 아닌 것이 양도 아닌 것이 그 중간에 그 생긴 거 있어요. 좀 귀엽게도 생겼나 하여튼 뭐 얼굴도 좀 웃기게 생겼는데 제가 사진 올려드릴게요. 저 페루에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라마가 굉장히 상징적인 동물이죠. 이 라마랑 목동이 섹스를 합니다. 목동 남자들이 너무 성을 갈구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거는 라마 암컷이 보였겠죠. 참 그것도 좀 어이없지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한국에서도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. 유명한 소설가 겸 시인이 계시는데 그분의 자서전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도 자기가 그 젊을 때 그 성욕을 해결할 그 방법이 없어서 닭 암탉을 잡아다가 암탉으로 해결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자서전을 제가 읽었습니다. 사실이에요. 자, 그리고 에이즈도 마찬가지죠. 그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프리카 원주민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숭이와 섹스를 하게 되면서 생긴 원숭이한테 치명적이지 않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제 넘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 에이즈의 발병. 요즘은 이제 에이즈가 불치병이 아닙니다. 대신 약을 이만큼씩 먹어야 되죠.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병이기 때문에.
자, 근데 이 매독이 라마랑 인간이 섹스를 해서 생긴 병이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게 쇼크였던 거예요. 어이없지만. 그러면서 이제 매독의 역사를 보면서 또한 가지가 어이없는 또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. 당시에 매독은 치료제가 없었어요. 나중에 그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만 인간이 만든 기적적인 의약품이죠. 페니실린. 근데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수은을 가지고 매독을 치료했다. 뭐 말이 치료지. 사실은 뭐 수은으로 먼저 죽나 매독으로 먼저 죽나 뭐 그런 개념이었던 거고. 그 수은마저도 저는 그 수은이 우리가 지금 우린 다 알잖아요. 수은이 얼마나 위험한 금속인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수은 중독이 어떤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지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식이 돼 버렸는데 그런 상식이 최근에 생긴 상식이더라고요. 난 그것도 놀랐어요. 나는 그 수은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거를 한 100년 전에 안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100년 이후부터는 수은에 대해서 되게 조심한 줄 알았는데 불과 몇십 년안된 얘기더라고요. 수은이 굉장히 위험한 이 금속이고 그 수은 중독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. 그리고 옛날에 그 수은으로 된그 온도계마저도 요즘 안 쓰는데 그것도 최근에 안 쓰게 된 거예요. 최근에. 최근에야. 그전에는 인간은 수은을 사랑했다. 진시황도 수은을 사랑했고, 그 다음에 수많은, 이집트 때도 수은을 사용했다. 그 수은과 도료들을 섞으면 그 발색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, 유럽의 모든 벽화, 다 수은을 가지고 그 도료들과 같이 합쳐서 만든 그런 물감들 개념으로 이렇게 도료를 만들어서 칠했다. 어마어마한 발색과 엄청난 검정색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 이집트인의 그 검은색 이 메이크업 있잖아요. 이 눈에 싹 가는 이집트의 특유의 그것도 다 수은의 어떻게 보면 결합물이다. 수많은 사람들이 수은을 사랑했다.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최근까지 이게 지금 제가 매독이라는 거를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보면서 의학 그 박사님들이 매독의 역사를 얘기하는데, 그럼 전전 이제 좀 파고 들어갔죠. 파고 들어갔더니 라마가 나오는, 라마랑 섹스해서 나온 병이 매독이고, 그것을 콜럼버스가 유럽에 갖고 와서 그냥 인류 자체가 그냥 작살이 난 엄청난 성병이 된 그런 사건이었다. 최근에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만 알고 있기,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좀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고 있었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아는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라마와 섹스는 요거는 조금 좀 새로운 아이템이잖아. 매독의 발생은 라마와 목동이 섹스를 하면서 벌어진 게 거의 정설이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목동들에게 굉장히 그거를 주지시키는 라마와 제발 섹스하지 마세요. 그게 이제 거의 정설이다. 자, 하여튼 모든 그 병들의 그 근원을 알아가는 거 요건 저 되게 재밌어 합니다. 이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. 그래서 최근에 알아서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 감독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